신화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고조선, 은나라, 주나라, 우리 이제 고대 고조선 역사하고 또 이제 은나라, 주나라, 고대 역사하고 하나라 또 그게 어떻게 또 이어져 왔고 문화를 어떻게 서로 같이 공유했고 또 어떻게 충돌했고 각 나라들끼리 또 족속이 다른 거죠. 다르기 때문에 충돌했고 그때 이제 우리가 태운을 맞이했다. 그게 1027년 은나라 망할 때가 그래서 3000년 되는 해가 1973년 양쪽 합쳐보면 3000년 나오죠. 3000년 되고 그때부터 이제 봉선생님 운이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황인종의 운이 도래한다고 봤어요. 황화론 서구에서도 유행했었고 그래서 먼저 영국 거쳐가지고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갔던 그 운이 다시 태평양 건너가지고 일본. 일본도 우리 또 민족 감정에서는 굉장히 믿고 그러지만은 우리 족속이 많이 가 있습니다. 또 섞였고. 그래서 거기도 선생님은 너무 미워하지 마라. 넓게 보면 사실 같은 족속이다. 그래서 근데 거기도 운 받는다. 근데 먼저 메이지 위신 때부터 뭔가 이렇게 일찍 개혁을 하고 물질문명을 일찍 받아들이고 또 서구의 어떤 그 어떤 유럽을 한번 이렇게 지향해 보겠다. 아니 이거 아니 뭐야 아시아에서 유럽을 지향해 보겠다 해서 이제 어떤 그 일찍이 그냥 물질문명을 받아들이고 연구를 해왔죠. 그게 전쟁까지 이어지니까 이제 가슴 아픈 역사로 남았습니다만은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우리 민족도 좀 각성을 했죠. 뒤늦게라도 빨리 물질문명을 받아들이고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깨야지 하나만 그 높이 추구한다고 우리가 지금 같으면 티벳이 어떤 정교 어떤 그런 그 국가라면은 그때 우리는 철학 국가였죠. 그래서 국방을 뭐 소홀했던 건 아닌데 티벳은 아예 좀 넉넉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종교로 해결하려고 하면 제가 봐서 좀 힘들고 더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어떤 힘을 좀 갖춰야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게 당하면서 어떤 각성을 하고 오늘날 이렇게 독립을 하고 자주 국방을 이룩하고 어떤 물질 문화로도 선도하고 또 어떤 뭡니까? 좀 이렇게 유의적인 그런 문화에서 드라마 어떤 그 노래 어떤 케이팝 또 그런 그 식문화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 저희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 봉우일기라고 본인 글에 많이 남겨 놓으셨는데 그때 한글이 전 세계인들이 배우나 안 배우나 봐라. 그때는 별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소설단이나 봉우일기를 봤을 때가 우리나라는 진짜 변방의 변방이죠. 이렇게 힘없는 약소국이죠. 근데 오늘날 꼭 선생님은 공부자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영적인 정보들을 끌어다 보고 막 그걸 논문으로 한글로 발표하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앞서가기 시작하면은 서구인들이 우리 거 문화를 의학이나 어떤 뭐 과학 분야에서 서구인들이 앞서가니까 우리가 그 논문을 보려고도 영어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일본도 그랬고 우리도 어떤 영어를 했죠. 근데 문법 위주로 하다 보니까 회화가 지금 친구들은 좀 다행히 회화가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 때는 문법으로만 하다 보니까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독해 위주로 했죠. 근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근접해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운이 도래한다니까. 근데 일본이 먼저 그운 받았고 운 받았다는 증거는 인물들이 많이 태어나요. 그 당시에 메이지 유신 때 지사들, 그 다음에 어떤 경제인들, 미국 그 일본 경제가 부흥할 때 마쓰시다 고노스케도 저는 되게 좋게 봤고요. 일부 한국 전쟁 때 일부 그렇게 물자를 대주면서 더 기업이 흥한 거 아니냐 이런 뭐 비판 여론도 있지만은 그분 글을 보면은 되게 어쨌거나 보살 같은 글을 그 본인의 그 철학이나 남겨놓 개혁 철학이나 남겨놓으신 거 보면은 대단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들한테 그런 마인드 잘못 봤어요. 보살 같은 얘기를 하세요. 본인의 철학을 얘기할 때. 계속 후학들을 길러내는 많은
일본은 숙이라고, 마쓰시다 정경숙이라고, 거기서 돈을 투자하는 게꼭 마쓰시다 어떤 회사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재를 많이 배양해 놓으면은 그 자기 일본을 위해서 그 인재들이 뛰어줄 거다. 그래서 나라가 더 부강해지게. 이런 마인드로 그 투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교세라 회장 누굽니까? 예. 그 양반, 그 양반도 유명하죠.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분이죠. 예. 까르마 경영이라는 책도 내셨고, 그분도 불교도시고 실제 출가도 하세요. 한 60몇 세때 출가하셨던가. 그래서 한몇년 하고 또 돌아오세요. 예. 그래서 그분도 와, 그런 인물들이 있어서 일본 경제가 부흥했구나. 한국전이 뭐 식민지 때뭐 빼간 그런 뭐그 자원이니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되게 경영에 좀 달인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분들 다 가고 나니까 그게 일본 운이 좀 쇠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 가고 나니까 그걸 바통을 이을 만한 분들이 안 나와요. 예. 이게 인물들이 대거 태어날 때가 하늘이 운 받은 거죠. 저희 선생님도 우리나라 운 받는다 할때 당연히 인물을 거론해야죠. 그래서 삼육성이 태어난다 이런 얘기 본인 그러다가 많이 하셨죠. 삼바다 하늘님 안녕하세요. 늦어서 바로 호흡수련 참여하고 이제 인사드립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원블스터님 감사합니다. 멘토님 오늘 강의로 수행을 하는 이유에 대한 동기부여가 크게 된것 같습니다. 원블스터님 예. 또 그분들이 공부돼서 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인물로. 어떤 지역에 특히 이제 여러분들 우리 족속이라면은 꼭 여기만 윤회하냐 이건 아닌데 아무래도 자기하고 연관돼 있는 그 나라에 그 민족 오기가 쉽겠죠. 예. 봉신년님 보면 확연히 갈려요. 중국 쪽 도인하고 우리 쪽 도인하고 아까 홍균 노조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단군 되는 걸 이렇게 홍준이 뭐겠습니까 벌써. 이미 이름에다가 이렇게 넓을 홍자에다가 고를 균자 쓰면 벌써 늘 이롭게 하겠다는 건데 홍균 노조 늙은 조상 저쪽은 태상노군 이렇게 노자 그렇게 둘이 충돌하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신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가 좀 참고하자면은 하늘에서도 중국 쪽 신하고 이쪽 신하고. 봉선생 서울대에 나오잖아요. 중국 넘어갔더니 왕진인이라고 이렇게 중국 도인이죠. 예. 또 일본 건너가 봤더니 일본 쪽의 도인들. 하라, 기바라, 뭐 이런 도인들. 예. 도인도 다 나라, 자기 민족이 있습니다. 도인도. 예. 아무래도 이쪽에서 돋다 가신 분들은 이쪽 이야기 돼 있겠죠. 갑자기 뭐, 인연도 없는, 예. 아, 부처님 말대로 연기인데, 예, 어떤 원인, 어떤 결과인데, 갑자기 원인도 없는, 뭐, 예, 그런, 어떤, 그런 땅이 갑자기 태어나겠습니까? 또 온다고 볼 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인물이 돼가지고 와줘야죠. 이 땅에 다시 와줘야죠. 그래서, 나라가 위험할 때. 그때 한말에는 도인들 엄청 나왔잖아요. 한말에. 뭐, 많이 있죠. 뭐, 최남선, 뭐, 이렇게, 예. 물론 중간에 좀 변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선은 뭐그 무리들이 일본의 무리가 있었어요. 불교의 한용운 뭐 이렇게 예. 신채호 또 김구 뭐다 나오셨죠 그때 당시에. 그때 꼭 돈을 못 닦아도 이분들이 레벨 있는 양반들이지 일반이 그렇게 활동을 못 합니다. 이렇게 역사에 남는 분들 보면은 그래도 단이 높든 낮든 간에. 예, 홍범도, 예, 또 이렇게, 예. 뭐 많았죠. 그런 장군들도 많이 있었고. 평가가 좀 갈리긴 합니다. 그 양반이 좀. 임진왜란 때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 전에 송구봉, 율곡, 태계, 남명, 그분들이 제자를 길러낸 거죠. 철학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분들의 후예들이 이제 우병장으로 다 뛰어든 거죠. 중봉, 조원, 곽재우, 망우당 곽재우, 김동령, 뭐, 예. 김면, 뭐, 이런 분들, 남명 제자, 예. 도인들이 대거 나와서 그 난을 막습니다. 도인들만 약간, 너무, 억울하게 앞에 서가지고. 근데 리더의 숙명은 또 대중을 이끄는 거예요. 길잡이가 돼줘야 되잖아요.
허둥지둥하고 구심점을 못 찾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딱 그렇게 뭐 깃발이라도 하나 그 그래서 군대에서 깃발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해쳐 모여 해야 되잖아요. 깃발은 이제 우리를 상징하는 깃발이고 그러니까 기가 중요하죠. 대장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 민족이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 거죠. 지금도 또 여전히 또그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유럽은 유럽대로 뭉치고, 러시아는 슬라브계들은 또 슬라브계들을 뭉치고, 예. 중국하고 또 연대하려고 하고, 또 뭐, 예, 북미는 북미대로 이렇게, 예, 나프타에서 또 뭉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은 한미일연합이죠, 이렇게. 일본이 다소 불만족이 있더라도, 지금 아시아에서는 어쨌거나 예, 연대를 해야 됩니다. 중국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렇게 늘 이렇게 싸워왔던 그 역사죠. 근데 선생님은 이걸 좀 끝내고 싶어 했어요. 장춘 시대 온다 할 때는 뭔가 늘 범인 시대, 늘 실제로 그 극이 서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종교에서는 가르침에서는 예, 그 극이 서가지고 완전히 지구가 둥글둥글해져가지고 지금 약간 기울어 있잖아요. 23.5도인가 기울어 있잖아요. 그게 발딱 서가지고 이제 뭐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다 죽는 거지. 뜨거운 지역은 뜨거워 죽고 이렇게 찬 지역은 차가워 죽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장춘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늘 봄이라는 게늘 사랑의 기운, 목기운이죠. 사랑의 그 훈풍이 도는 그 시절을 말하는데 사랑이 흘러넘치는 5만 년 그 대도 온다는 게 무극대도 온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시절이 온다는 거. 이 싸움이 종식이 되고 예, 그 분열이 갈등과 분열이 종식이 되고. 뭔가 이렇게 세계인들이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기를 오는데 뭔가 거기에 철학적인 기반을 들여야 되는데 그걸 우리 민족이 여기서 도가 나왔으니까 만년 전에 홍인간 도그 이념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또그 가르침이 퍼져나가지 않겠냐 이걸 주장하신 게 이제 소설 다 나온 그 이유죠. 책을 내시고 했던 이유죠. 그게 하운갑자에 맞춰져 있고 그 3000년 그 대운 태운 가고 세운 가고 다시 흥기하는 운이 도래할 때, 그때 우리 민족에서 도가 나올 거다. 이게 그냥 소설을 다 내신 이유죠, 선생님께서. 대충 아시겠죠? 예. 뭐, 국뽕하고 뭐, 가슴 뛰라고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아무래도 같은 민족이 들으면은, 중국인들은 뽕이 얼마나 심합니까? 뭐, 모든 게 다 자기 나라가 만들었고, 뭐, 영화도 우리가 중국 영화를 못 보는 게, 단순히 사회주의 국가 영화를 못 보는 게, 공산주의 국가를 못 보는 게 아니라, 온통 중국 자랑뿐이에요. 옛날 뭐 삼국지, 수호지 뭐 이렇게 예, 뭐 그런 소설 나올 때하고는 뭐 이렇게 예, 초한지 나올 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그 어떤 예, 그 중화적 찬양하는 예, 그 문화로 흘러버리니까 너무 흘러버리면 다른 나라가 못 봐요. 우리가 퍼져나간다는 것은 보편성을 띠고 있으니까 전 인류가 문화는 좀 달라도 그 보편적인 사랑, 정의, 애절, 지혜, 성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보는 거지. 그거 빠져 있으면요, 그 민족 찬양하는 걸 왜, 그 나라 대단하다는 걸왜 보고 있습니까? 그게 지나쳐 국뽕은 안 좋은데 어쨌거나 흘러온 역사가 그래요.